네요. 다시 성경 보지 마시고 딱두 구절 읽었습니다.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예, 설교 다 했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몇년 전인가요? 여러분, KNCC라고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여성분과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 여성 신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주기도문이라고 사랑 침례교회 안 하죠. 예, 우리도 안 하는데 근데 제가 20년 이상을 장로교인으로 살았는데 일주일에도 뭐 수십 번은 아니라도 반복해서 외웠던 건데 킹제임스 성경을 안 이후로 한 20년 가까이 안 외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이게 사도신경이 되고 주기도문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여성 신학자들이 몇년 전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 하면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를 빼자. 처음에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직 잘 기억하시는군요. 하늘에 계신 우리, 그 다음에 아버지. 아, 이거는 그 양성평등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강화되고 아버지를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번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갖는 무한성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빼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갖는 무한성을 제한한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하여간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지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공적으로도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기도할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 위대하신 창조주여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죠? 아니면 위대하신 뭐 알라신이여 그렇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기독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또 소위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자. 그렇게 합의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셔서 아바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신을 누구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오늘 이 가운데 아직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느 분이 내 아버지인지 헷갈린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제가 아주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 생활을 했는데요.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어느 정말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소문나신 여자 집사님이었는데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그분은 누구를 불렀냐 하면 손을 탁 들고 눈을 감고 노아요 노아요 노아를 부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땐 몰랐죠. 아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를 하셨지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며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당연하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36절. 36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34절, 35절은 저 혼자 읽고 36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바 아버지. 근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우리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예수님하고 우리랑 같은 분을 부르는 호칭이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아요. 여기 계시는 형제님들, 이쪽에 앉아 계신 자매님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똑같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부르지요? 같아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고 서로의 호칭을 뭐라 그럽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한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같은 피입니다. 그게 뭐냐, 신학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피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가족이 있듯이 영적인 가족도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뭐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고 형제 자매라고 하자가 아니라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몰랐냐 하면은요, 성경시대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믿음이 좁고 아주 종교적 열심히 있던 사람들 같은데요,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섬겨오던 그분을 그 하나님을,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자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감히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발언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화를 낸 것입니다. 그래,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유대인들을 상대로 안식일을 지금 어기는 것도, 본인들 관점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지금 기분 나쁜데 얘기하다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잠깐, 뭐?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 발언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걸리진 않았을 것이에요. 딱.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자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하나님을 감히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노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 개념이 참으로 이렇게 이 한국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데 국가 최고 지도자가 옵니다. 그러면 다 그분의 공식적인 직함으로 그분을 존경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셨습니까? 뭐 대통령님 하는데 제가 딱 줄 서서 악수하다. 아, 이제 오셨어요, 아버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듣고 뭐야 이 사람?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 상황에 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난 사람 똑같은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분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나도 신이라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답 미리 말씀드린 것 같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계속 몰아붙여서 사형시키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불러서 야, 나는 그들에게 그에게 아무 잘못을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죠. 빌라도는 무죄로 놔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송사한 겁니다. 이 자는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 아버지이신 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고 야곱뿐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뒤에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그렇게 몰아붙인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영어로는 father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위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 때 아버지 했을 때 왜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큰 글자 있죠? 고딕체.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사야 9장에. 신약 성경에 아버지 273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계시된 진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이 단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새롭게 제시된 계시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시니 사람들이 그분을 누군 줄 알게 된 겁니까? 이제 아버지인 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에게 배워서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오 위대하신 창조주여.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까지 익숙하시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삐께 오지 못하느니라. 정답.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왜 이분이 길이 되셔요? 그 길을 통해서 어디를 가는 겁니까? 누구에게?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을 얻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께?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버지를 알려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버지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고아처럼 살던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믿음 없는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그 일을 한다고 십자가에 처형시킨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가미치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 침례인 요한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시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 이렇게 해라 라고 기도 가르쳐 주신 거 아시죠? 그때 첫마디가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우리말로 이제 아버지가 끝인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Our Father.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부터 부르라. 처음이에요, 처음. 그 주기도문을 매일 암송하시는 분들이 그거 지금 알고 하나 모르겠어. 그 위대한 호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 위대한 은혜를 알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신인데 무슨 뭐 부를 말이 없으니까 가짜로, 신학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라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있게 하신 아버지가 다 존재하시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 겁니다.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결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아무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을 빌려서, 쉬운 말로 누구 백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존함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나오는 온갖 이단들, 온갖 토속 신학, 토속 이단들, 이 말씀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한 이 말씀에서 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 특별한 이상한 말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경배합니다. 그렇죠? 신을 경배합니다. 가시라 그러지 않습니다. 신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뭔 소리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똑 떨어지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신을 경배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경배합니까?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이 말씀 소리내 읽을 때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성경을 이해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더라. 아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가짜로 거짓으로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안 이래로 이 말씀에 매여 살았어요.
이 말씀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참된 경배를 하는가? 영과 진리로.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인데 영과 진리로. 그렇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쭉 밀어붙이고 왔습니다. 아하, 그런데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경배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무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아버지께 경배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창조주께 경배했지요. 이럴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장면은, 왜 지금 중단됐지만 금강산에서 남북 이렇게 가족 만날 때 40년, 50년 이상 됐는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북한에 있던 아버지. 그러면 뉴스에 나오는데 자식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엎드려 절하죠. 바로 그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아버지하고 자식 사이에 무슨 소통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으로 여러분처럼 참되게 경배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너무 거리감 느끼지 마세요.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50년 만에 가족 상봉을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까이 다가서셨는데 자꾸 경배하는, 예배하겠다는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다가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창조주십니다. 너무 거리감 느끼지 마시라고요. 아버지셔요. 예배당에 모이면 이제 뭐 머리도 빗고 좀 스킨도 바르고 넥타이도 매고 이제 집에 가면은 그냥 다 풀어져. 야야야야. 그 잠옷 가져라, 잠옷. 그냥 그러잖아요. 뭐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이들, 자식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누구 어떻게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는 알겠는데 아바는 뭡니까? 또 이게 영어예요. 히브리어예요. 뭐 아람어라고 하는데 아바. 곰곰이 생각해 봤으니 아바가 뭐죠? 아바가 뭡니까? 아빠. 그렇지. 아빠. 근데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 그래요. 아바이 동무. 아, 이게 우리말이구나. 우리말이에요. 아바가. 이게 아람어가 아니라 우리말입니다. 굉장히 지체 높은 분의 자식이, 아들이 굉장히 뭐 나라를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분의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가끔 좀 드라마도 보세요. 사극 같은 거. 그래서 성경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요. 왕자가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바마마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말이에요. 아바가. 하나님 아들들이죠. 위대하신 분의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라 아바. 좀 고상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 아바. 이게 우리말이면 아람어 아니야, 이거는. 아바 아버지. 제가 지역에서, 시골에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금방 알아먹더라. 아, 이건 맞다고, 우리말이라. 어린아이처럼 친숙한 표현. 아바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아까 우리 찾아봤죠?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부르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바 아버지. 좀 가까이 친하게 지내시라고요. 친하게. 친숙하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호칭을 두고 보자면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버지가 같아요. 야, 이거 좀 재밌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러죠.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 아버지라고 부르시지요? 예,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우리 이제 침례교 성경을 믿는 침례교에서는 외우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참 힘들고 어려우면 좀 그 마태복음 6절 그 구절이라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위대하신 그 말씀, 은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같은 말씀이 사실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익숙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사무심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단순히 그렇게 호칭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고요. 겟세마네에서 정말 예수님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금 슬퍼가지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같이 깨어있자 가서 엎드려서 부르짖으셨잖아요. 아바 아버지, 이 잔을 좀 돌려달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죠? 아니, 뭐 아직 잘... 다시요. 제가 물을 땐 답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예. 그럼 여러분 그분께 부르짖으십니까? 부르짖으시는가요? 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알았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뭐 하냐고요. 좀 쉬운 말로 활용을 하라고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그냥 자력갱생 가능하셔요? 그럼 그렇게 사시고 뭔가 좀 가끔 남에게 부탁도 하고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더 위대한 분에게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서 부르짖으시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의 자식인데 한 남의 자식이 내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우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같은 형제인데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헷갈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분께 나가서 속상한 일 있고 가슴 아픈 일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겪으셨듯이 슬퍼가지고 뭐 죽을 정도로 슬픔이 몰려올 때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아버지. 제 경험적으로 보면 꼭 여성들은 그때 아버지께 가기보다 여성들은 누구한테 가냐면 언니한테 가더라고요. 맞죠? 그 위기의 순간 그 언니들이 정말 신앙의 장애물이에요. 언니한테 가지 마시고. 또 우리 형제님들은, 남성들은 뭐 홍길동입니까?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서 아쉬울 때 좀 부탁도 하고 간구하고 소원도 얘기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죽을 지경으로 슬픔이 몰려올 때도 아버지께 가서 간청해 보았는지, 아버지께서는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 아버지 성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장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너무 당연하죠. 11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식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악한 아버지도 그것은 할 줄 압니다. 그렇죠? 제 자식 제대로 키울 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딱히 표현할 신학적 호칭이 없고 뭐 정확한 말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하기로 짠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라는 호칭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민주국가의 대통령 하면 감이 안 오는데 왕정국가의 옛날에 왕국의 왕이 내 아버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인생 끝난 거지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이것이. 아바 아버지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러 오셨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진리를 선포하신다고 해서 압력을 넣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섭섭하지 않게 노력들 하시죠? 영의 아버지 마음도 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하나님 아버지도 다른 집 자식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감정이 민감하지 않으신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에게 대해서는 감정이 좀 민감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조금만 해도 금방 섭섭해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신.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교회를 인도해야 될 감독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뭐 다른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감독의 교회를 인도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먼저 남편이 되거라. 그렇죠? 아 제가 좀 해석을 한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아버지가 되거라.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돼요.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굳이 교회를 돌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독의 조건에 아버지가 되기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식에게 존경받지 않는 아버지는요 절대로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볼 때 제가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요. 자식에게 존경받지 않는 아버지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심정을 알 때, 아버지의 심정을 알 때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아버지가 돼보기도 하고 아버지를 섬겨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아라 이 말씀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간청할 때 기도할 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적어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은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은 적어도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그 잔을 마시라는 거였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할 때 그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려면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응답하시고 거기다가 은혜를 베푸시기보다 먼저 그냥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셔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제 아직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 키우는데 엄마들의 그 관심이 뭡니까?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은 솔직하게 엄마들 마음은 이 아이들하고 뭔가 소통하고 이 아이들이 밖에서 엄마 없는 데서 했던 일들을 좀 얘기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엄마에게 기쁨이 되지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자체가 기쁨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꼭 들어맞게 성취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주님께서 하셨듯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했으면 와,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에 이 잔을 좀 이렇게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뭐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바 아버지 처음에 누가 말씀하셨죠? 제가 설교 다 했다 그랬죠? 아바 아버지가 기억난다 그래서 그거 하나입니다. 그럼 아버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읽었습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더 많이 주시게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래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뭐든지 받는 것입니다. 얻는 거예요. 받되 어떻게 받아요? 값을 치르고 받습니까? 공짜로 받습니까? 공짜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짜로 받는 것, 값없이 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요, 뭐 그냥 주시지 뭐 대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주십니다, 다. 뭐 대가 요구하는 신은 그건 남의 집 아버지지요. 남의 집 아버지예요. 성경을 보세요. 동산에서, 창세기 동산에서 아담에게 온갖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뭐 한 개당 100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어떻게 했어요? 값없이 먹어라. 네 맘대로 먹어라. 공짜로 먹어라. 구원도 공짜입니다. 그렇죠? 구원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얻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단이 왜 이단이 되냐면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요. 엄청난 많은 대가를 요구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약간만 값을 매기는 겁니다. 구원은 무료입니까? 싸구려입니까? 무료입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삐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값없이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값없이 주시죠? 왜? 왜?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들이니까 값없이 주십니다. 구원만 값없이 주고 나머지는 다 값을 치러라.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셔요. 달리 가르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전기세 내고 물세 내지만 공기세는 안 내잖아요. 생명세 안 내잖아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값없는 선물. 신앙생활 뭡니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는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공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공짜 바라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한국의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아, 은혜 받으셨군요. 공짜로 얻었다는 것이요. 아버지께. 값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 두 번째 단어. 값없다. 공짜다. 무료다. 거저다. 이런 단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이, 간구하는 내용이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 형제님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는데 구하는 것이 아버지가 보실 때 그 필요한 걸 아시는 것과 일치되면 100% 응답되는 거예요. 100% 그대로 똑 떨어지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얘가 예를 들어 핸드폰을 하나 갖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간청을 하겠죠. 또 이 둘째 녀석이 집요하거든요. 뭐 하나 한 끝까지 아주 뭐 얻어냅니다. 핸드폰을 달라고 하면은 나는 둘째의 필요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핸드폰을 안 줍니다. 얘가 간구하는 게 내가 봤을 때 얘의 필요에 안 맞아요. 왜? 얘는 지금 핸드폰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핸드폰 안에 있는 게임이 필요하거든요. 그 게임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핸드폰 굳이 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선물을 받아 사십시오. 값없는 선물. 구원만 공짜가 아닙니다. 모든 걸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값없는 선물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위험하죠. 아버지가 멀리 출장 갔다 왔어요. 아들을 기억하고 정말 좋은 선물을 하나 시간을 쪼개서 사왔습니다. 아들에게 갖다 줍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해. 이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야, 어떻게 아버지 이런 선물, 내 마음에 꼭 드는 선물을 가져옵니까? 그러면서 아빠 근데 얼마 드리면 되겠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냥 시체 말로, 아이들 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날로 먹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공짜 먹는 것입니다. 값없이 먹는 것이에요. 시체 말로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께 묻어가는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 신앙생활, 믿음 줬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 거저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똑하게 그분을 알았고 그분과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식탁에서 거저 먹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타향자가 하나 있었는데 집 나갔다 돌아오면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품꾼으로 삼아주기를 아버지께 얘기해야 되겠다. 아,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해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 죄를 졌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로 대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식탁에서 거저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구절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값없이 주신 것들, 구원만 값없이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 아버지가 공짜로 주신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달랑 천당 가는 거 하나만 값없이 받았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렇지가 않죠. 이것도 공짜로 받았구나, 이것도 공짜로 받았구나, 이것도 값없이 받았구나.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아들의 영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진짜 신앙생활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 내 필요한 것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난 모릅니다. 먹고 사는 건 아버지 책임지십시오. 그러할 당당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 있습니다. 아버지이긴 하지만 자력갱생 이런 분들은 좀 그렇게 좀 사시다가 거저 받아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거저 받은 사람들만이 거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거저 받아보셔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주라? 거저 주라.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은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 아버지께 나가서 간구하시고 간청하시고 소원을 아뢰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주저 하시고 아, 내 이게 하나님 뜻하고 다르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르면은 그런 기도 응답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다른 기도 제목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근데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은혜 받고 거저 받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거저 받았으니 은혜 받은 모습으로 나가서 좀 베푸시고 거저 또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참된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